부산 덕은 이제 그만. 라이나 보험으로 더 큰 시장의 가치. 9월 2일 날, 네. LTC, 오늘 나왔죠? 주요 질병, 입원비와 간병비, 통원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을과 함께하는 무리익은 라이나 생명이죠. LTC로 인해서 장기형 등급받고 통원이나 입원 간병까지 출시 기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31만원, 급여 치료지원금 50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14만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통원으로 했을 때는 1일당 27만원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치부죠. 보철. 그래서 가입 비율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철부. 그래서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감에 없는 종신 라이머. 그래서 124.5%. 335 착한 몸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치부도. 예, LTC에요. 일단 장기화 등급 받고 질병으로 새로 생긴다. 그래서 제가 시설을 기본이고 LTC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고 일단은 통합, 입원, 간병비까지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 LTC 주요 질병이죠. 입원비 최대 31만원, 일반 단순 6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25만원. 오 좋네요. 25만원. 1인당 3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치매 내혈관 통원비 27만원. 이렇게 해서 27만원 내혈관 통원시에 27만원씩 나오고요. LTC 주요 질병을 라이나 LTC 보장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LTC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요. 예, 지금 약물통원, 제가 시설, 병원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급여치료제, 통원치료제, 그리고 제가 급여, 시설급여,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요 LTC로 인해서 입원 수술할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LTC 주요 질병이란 뭘까요?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이 있겠죠? 이런 노인성 질환, 그래서 65세 전에도 노인성 질환이나 초록이 치매,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65세 전에도 진단받으면, 일단은 뭐 진단받으면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파킨슨병, 퇴행성 신경계 질환, 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입원, 간병, 통원, 10개 신규특약이 막강해진 LTC 주요 질병 치매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수술, 뭐 간병, 통원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입원비, 그 다음에 간호간병,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병 요양보험이 좀 작긴 한데 이거는 뭐 딴 데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LTC 주요 질병이죠. 치매나 뇌혈관, 통원이나 치매 하실 때 상급병원에는 한도 상향 조정이니까 20만원, 종합병원 5만원, 의원 20만원, 그래서 27만원, 급여 지금 치매 치료도 연간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치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질문만 물어보죠. 3호 치매 질문만. 2년 이내에 뭐, 네, 5년 이내에 뭐 중대 질병, 수도 이런 것만 보죠.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한 받는 자. 예,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동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약 9만 명의 간병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입원 시에는 1일당 약 11만 2천원.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1일당 2만 2천원. 근데 보험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과 노인 장기요양을 이해하셔야 돼요. 간호간병은 내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예요. 대상은 입원 후에 간병이 누구나 필요하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이 되고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65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장기요양 제공이 가능하다. 자, 입원 간병인 플랜 LTC 주요 간병 6,378원으로 간병인 첫날 최대 31만원까지. 어우 세네요. 그래서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입원 간병인 사용, 간병인 사용도 31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일단은 최대 14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보험료도 정말 저렴하죠. 정말 사악할 정도로.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 급여 약물치료제가 뭐 따로 나왔는데요. 이건 약물치료제로 인해서
뭐 이런 걸로 뭐 돈의 폐지, 리파시티금인, 갈라타민, 뭐 멘맘틴 이런 걸로 인해서 치매 진료 통원이 입원보다 많다는 거, 외래환자가 외래환자가 많고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종합병원 의원 이렇게 해서 진료 기간이 있고요. 진료비도 1인당 진료비가 28만 원 정도.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뇌혈관 집중 통원 치료 여기서 50만 원. 그리고 병원이 2만 원, 종합병원은 5만 원, 상급 종합병원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는 역시 9천 원, 만 원째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매우 좋다.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전치부 묶고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갈게요. 2년 뒤에 무제한. 다 알고 있어요. 2년 전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뿐이죠. 그래서 100만 원, 크라운 50만 원, 전치부 임플란트 150만 원, 충전 30만 원, 전치부 크라운 60만 원, 내진 8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성은 역시 5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남성은 3만 9천 원, 5만 9천 원, 10년, 5년 남았을 때 그 3만 9천 원, 4만 7천 원, 약간 5년이나 10년도 약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치아보험의 원조는 역시 라이나예요. 누적 가입자 수가 330만 명, 2조 원이 돌파가 됐고요. 15년 동안. 그래서 역시 치아보험금, 보험금 잘 나오고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 저희 집 보험도 124%의 환급금이 있고요. 카드나 빕도 되고 표준체나 355도 역시 124%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기나빕 보험료, 내가 낸 돈, 내가 낸 돈도 국내 최초로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간병원 종신보험 두 가지만 봐요. 입원 수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만 아니면 전부 다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가맹 없는 335 아실 거예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